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지방소멸과 청경 문제입니다. 서울 인천 경계로 가는 거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우리 대구 경북이 하나의 댐 역할을 해야 된다.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성공하는 모델을 여기에 만들어야 된다. 정치가 한편으로 망쳐버린다. 누구 편이지 않느냐. 보수 정당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하니까 사회주의다. 표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오염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내주로 유출이 돼. 국가 부채 비율이 인구 문제하고 지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80%, 90% 가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는 손을 못 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이 문제죠.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 저는 국회도 여의도에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제도, 시스템, 예산 확 뜯어 고치는데 우리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보자. 저희와 같은 청년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까지도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을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젊은이들 몫이다. 뒷받침을 해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의 몫이고 어른들의 몫이다. 경북 지역 회생을 위해 군사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통합이전. 저도 홍 시장이 왜 통합이전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해서 옮길 거냐 분산해서 옮길 거냐는 군이 100% 결정하도록. 통합신공항 개항 문제인데요. 최대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지금 현행법으로 빨리 진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사생결단. 앞으로도 잘 벼린 날처럼 지역 문제를 비판하는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